네, 저는 2020년도에 귀농을 했고요. 그래서 올해 네. 한 3년 차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귀농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 전남 영암의 처갓집이에요. 그래서 장인어른이나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다가 이 원물만 판매하면은 농가 소득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좀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면 좀 어떨까 해서 네. 내려와서 좀 고구마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좀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법인 전환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공식품 이제 개발하고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저희 고구마를 저장하는 이제 저장 창고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은 저희 또 가공 공장이 또 완공이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구마를 저장을 하고 세척을 해서 일부는 가공 공장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도매시장으로 이제 출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